방문진은 자격 없다. 사장 선임 중단하라. 김장겸은 보도농단. 문철호는 파업 유발. 권재용은 허리우드. 하나같이 부적격자. 너희들은 절대 안 돼. 요즘 제주가 땅값이 많이 올라서 부동산 광풍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 와중에 요즘 성행하는 게 알바끼입니다. 예, 오늘 방문진 사장 선임 바로 알바끼를 여기서 바로 시도하고 있습니다. 제주에서 알바끼 시도한 그 많은 사례들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? 결국엔 다 이장했습니다. 오늘 이 몰락하는 정권에 끼호를 받고 있는 무능하고 무지한 이 방문진이 사장을 또 선임한다고 합니다. 가슴 아픕니다. 몰락하는 박근혜 정권에 동조하여 마지막 나팔수로 남기 위해서 당신은 꼭 서울사장을 하셔야 되겠습니까? 이제 역사의 한 구석으로 1년을 내는 박근혜가 또 다른 낙하산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얼마 못 갈 것입니다. 제가 돌아오기 전에 먼저 새 사장이 나갈 것입니다. 저는 분명히 장담합니다. 지금 어떤 놈이 MBC 사장이 되더라도 여러분 얼마 못 가고 MBC에서 쫓겨나고 여기 계신 모든 조합원들 제자리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점점 당당하게 법원 판결 받고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. 그때까지 끝까지 힘들지 말고 싸우시고 투쟁하고 저희를 기다려주십시오. 투쟁!